헬로! 헬로! 2014년 2월 24일 시민과 전국의 로그! 예! 우리 데뷔, 아니 데뷔란다 컴백 후 첫 로그네요. 그죠? 그렇죠. 우리들이 오랜만에 굉장히 로그를 찍는구만. 예, 뭐라. 좀 보자! 볼까! 이거 무슨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일단 밥을 짓고 왔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상남자로 컴백을 했는데, 그죠. 요즘 어때? 제가? 저는 굉장히 팬들을 받아 굉장히 기분 좋았어. 아, 정말? 네. 이제 오르는 순간 그대 학생들은 난 느낌. 그렇지. 상남자로 컴백을 했는데 이제 요즘에 굉장히 바빠가지고 막 잘 시간이 얼마 없어서 되게 잠을 못 자고 되게 빠듯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알람을 잘 못 듣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형들이 이제 제가 알람 소리를 잘 못 들으니까. 아침마다 진짜. 전쟁이에요, 전쟁. 너 때문에. 그치. 그럼요. 그치. 그래서 저 혼자 밖에서 자가지고 알람 이제 좀 소리 낮춰서 알람 맞춰놓고 잡니다, 저는. 그래서 유난히 일찍 일어나고 싶어 하는 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침대를 놔두고도 항상 밖에서 잔다. 맞아요. 밖에서 이제 둘이서 이불을 깔고 밖에서 알람을 맞추고 자지. 그치? 그렇죠. 못 일어날 때도 있고. 아니, 요즘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요즘 이렇게 바쁘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잠을 못 자는 건 되게 슬픈 현실이지만 뭔가 바쁜 와중에 이게 생각하는 게 많아지니까 되게 좋은 것 같다. 안 그래? 그죠. 뭔가 행복한 것 같아요. 예. 역시 성장했어. 전국이야, 성장했어. 굉장히 막 자기 개발에도 집중을 하게 되고. 그죠. 팬분들이 앞에 있으니까 되게 공연할 때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뭔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지니까 뭔가 바빠도 즐거운 것 같다. 뭔가 복잡해도 이 복잡한 심정을 좀 즐기는 맛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 그리고 우리 둘이는 평소에도 막 운동도 같이 하고. 그치. 요즘 정국이가 굉장히 매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정 없이 사니 중입니다. 맨날 일찍 일어나고 노래 연습 항상 하고 춤 열심히 추고 그리고 또 운동하고 그리고 또 요즘 기타를 치고 있지. 나중에 꼭 열심히 해서 팬분들 앞에서 이제 곡 쳐줄 거라고 요즘 혼자서 독학으로 이제 기타를 열심히 치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습득하고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잘 쳐요. 굉장히 잘 쳐요. 배우고 싶은데 나는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는 한 번에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을 좀 이루면 저처럼 기타를 배우고 하신 것들을 막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그렇죠. 괜찮아. 힙합이라니까요. 아, 그렇다. 요즘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활동하는 내내 멤버들이 다 같이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다. 이번 활동이 굉장히 좋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네, 바랍니다. 이야, 아름다운 마무리. 어때? 좋네요. 마지막으로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 오늘 굉장히 수고 많았다. 그렇지. 남은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할 거고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둘이서 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다. 2014년 2월 24일 아침인과 전종국의 로그 끝! 좀 활발하게 좀 해봐 좀. 아 참 끝나기 전에 요즘 왜 자꾸 외모 수준을 7위로 준 거야 이제 씨. 없애버리.